안녕하세요. 수성이요? 수성 원장입니다. 요즘에 좀 밀고 있는 스타일, 남자 머리 중에서도 약간 가르마 스타일인데 약간 언밸런스한 대칭을 갖고 있는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클리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스타일, 약간 댄디하면서도 가르마 스타일인데 약간 너무 이렇게 딱딱한 느낌 말고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의, 약간 어떻게 보면 가르마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 한번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클리퍼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클리퍼로 이를 미는 동작이 아니라 이 빗의 각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위치까지 올릴 건가, 어디 부분에 웨이트 부분을 만들 건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어떤 분들은 약간 45도 각도에서 아니면 70도 각도 아니면 80도 각도, 제일 처음부터 90도 스킨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웨이트를 형성하면서 올라가시는 분은 있는데요. 어떤 머리든지 다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뒷머리는 좀 많이 올린다 느낌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올린다 느낌, 좀 요즘에는 남성적인 느낌을 조금 강조하는 스타일, 그러면서도 좀 복합적인 약간 젠더 느낌? 젠더리스하다 느낌? 약간 젠더리스하다 느낌으로 약간 혼합적인 느낌의 형태의 컷이 좀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는 뒷라인을 보면 되게 남자처럼 이렇게 딱 올렸는데 앞쪽 라인 보면 가르마 스타일로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느낌의 남자 머리를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그런 혼합적인 스타일을 제가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각도는 대체적으로 저는 한 0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느낌에서 이어라인부터 각도를 급격히 해서 좀 이렇게 좀 웨이트를 살려보겠습니다. 거의 그냥 웨이트 민라인을 그냥 민다 느낌으로 이단 정도로 2단 정도 미루셨으면 이제 빗을 대시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대신 올리는 각도가 이렇게 올리면 다 잘리겠죠.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딱 잡으시고 각도 느낌 보신 다음에 내가 빗의 각도를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웨이트를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조금 과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국 느낌이 나셨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3단이나 아니면 빗을 좀 얇은 빗을 대고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3단 놓고요. 3단 놓고 라인을 그냥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됐죠? 다시 붓으로 이제 웨이트 확인을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정도 나왔네. 그러면 이제 사이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밑라인은 거의 이렇게 수평한다 느낌으로 올라가셨고 윗라인에서는 약간 각도를 이 개념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잖아요. 사이드는 이게 바로 확 꺾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돈다 느낌으로 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랐으면 사이드는 살짝 제 몸이 이렇게 돈다 느낌으로 이 각도로 해서 라인을 그 느낌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이어 백사이드 자를 때도 동일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몸이 이 정도 오겠죠. 제가 위치가 이 정도 오셨을 때 자르시는데 약간의 투블럭 느낌을 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섹션형을 미리 해줍니다. 가르마선을 저는 이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일단 탈게요. 이 정도로 타고. 근데 너무 위까지 자르시진 않은 게 좋으십니다. 너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초급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섹션형을 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타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걸 다 없애버리시면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 머리가 이 부위가 떠보인다. 윗머리에 이렇게 동그래 보여서 이걸 떠보인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은 그냥 놔두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위를 너무 다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이렇게 떠보인다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커트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는 빗의 각도를 피부에 대고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어렵지 않죠? 3단 먼저 3단으로 저는 한 다음에 1단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1단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짧아져서 자를 게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3단으로 연결한 다음에 저는 사이드는 1단으로 다시 민나이나 짧게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연결이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체크하신 다음에 사이드 들어갑니다. 사이드도 동일하게. 사이드는 무조건 남자 머리 자르실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실수를 좀 덜 하는데요. 바로 옆광대하고 앞광대 사이에 있는 이렇게 관자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관자놀이 들어갔죠. 이 부위에서 보면 자르실 때 관자놀이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짧게 확 들어가 버리면 제일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그러시게 되면 되게 얼굴이 해골바가지처럼 좀 미워 보인다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광대 느낌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긴 거는 앞쪽 라인에 가가지고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 각도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파버리게 되면 얼굴이 쏙 들어가 보인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역광대 느낌 맞춰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브렛나루. 근데 가발은 참 브렛나루가 없어서 좀 그래요. 3단으로 다시 한 다음에 이제 반대편 느낌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먼저 조금 긴 거는 좀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빗대고 커트라인의 사이드를 먼저 자르셨다 그러면 윗라인의 레이어를 한번 내서 언밸런스하게 가르마 스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르시기 전에 전 잘랐지만 자르시기 전에 가장 윗라인의 머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체크하고 꼭 자르셔야 돼요. 왜냐면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떨어지는데 위치감을 보시고 무게감 체크하셔야지만 실수 안 하십니다. 왜냐면 남자 머리는 떨어지는 위치를 체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남자 머리가 가장 뜨는 부위는 약간 이런 윗라인
가장 이런 뿔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각진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라인에서 이렇게 관자에서 위에 살짝 올라가시게 되면 이 뼈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윗라인이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면 더 이렇게 꿀처럼 살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위 그것만 꼭 체크해 주시고 커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90도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윗라인 체크하시고 사이드도 거의 스퀘어성으로 자를게요. 스퀘어성으로 그냥 떨어지는 느낌. 어차피 사이드 이렇게 옆라인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조금 붙일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돌리셔도 돼요. 이쪽도 동일하게. 뒷머리나 웨이트 느낌 유지시켜주시면서 자르시는데 가이드 보시면서 너무 무겁지만 않게 코너만 정리한다 느낌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약간 피봇한다 느낌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동그스름한 느낌으로 이제 가르마 스타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살짝 이쪽은 넘길 거고 이쪽은 가르마 스타일로 살짝 뒤쪽 라인으로 갈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를 맞춰야 되겠죠? 이제 저는 가이드 느낌을 맞출 때 이 느낌의 사이드 느낌이 어차피 짧잖아요. 뒷라인, 웨이트 느낌에서 한쪽 라인은 뒷라인의 가이드 이 짧은 머리로 사이드를 그냥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원랭스 판넬로 그냥 일자로 그 대신 너무 무겁다 그러면 약간 질감 처리 들어가면 되니까요. 살짝 그래서 빗으로 이렇게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느낌 벌써 느낌 좀 나오죠? 좀 더 짧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쪽 라인이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앞쪽 라인이 가이드는 동일하게 하되 살짝 이제부터 길어진다 느낌으로 상태. 이렇게 잡고 기선을 살짝 가리셔도 돼요. 그리고 앞쪽 느낌 앞쪽 느낌 자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앞머리는 너무 눈에 찌르지 않을 정도나 아니면 눈을 살짝 가린다 정도 느낌으로 그냥 내렸을 때도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느낌해 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약간 보이게 되면 웨이트 라인을 살렸는데 조금 약간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약간 보시면서 가위로 이렇게 그냥 연결해준다 느낌으로 하시면 되게 깔끔한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전 말린 다음에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커트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맞췄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약간 트리밍 작업하면서 이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가위, 틴닝 가위. 이 틴닝 가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그리고 틴닝 가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끝에 위주로 좀 많이 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삐져나온 데만 이렇게 트림한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무겁다 그럼 뿌리까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테크닉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미용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틴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프로수가 20%에서 25%까지 나가는 프로수거든요. 이 정도 틴닝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특별히 저희 지금 보면 이 틴닝하고 지금 이 고명 바위, 이 고명 바위인데요. 약간 한 5인치, 5.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5인치 정도. 이 두 개로, 두 가지 가위 세트인데, 고명 가위하고 이 틴닝, 지금 한 25% 나가는, 3홈, 틴닝이 한 25% 정도 나가는 가위, 틴닝과, 그리고 고명 가위. 이거 두 개를 48만원에 특가로 정말 DC 많이 해서 드린다고, 근데 이걸 많이 드릴 수 없다고, 5분 한정으로 가위를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정말 좋은 가위거든요. 근데 48만원. 사장님께 싸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위 진짜 괜찮아요. 가격 대비. 한 자리에 보면 24만원 정도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가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하셔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자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싱글링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오는 데만. 전반적인, 이 정도 인치가 여자 머리 자를 때도 편하고, 남자 머리 할 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쪽이 좀 무겁네요. 좀 술술 좀 칠게요. 인라인 같은데 그라데이션을 조금 잘 줘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보면 남자 머리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부위가 바로 옆머리, 너무 부하게 산 머리죠. 이 부위 숙이는 방법 중에 저는 틴닝 기법인데요. 약간 홈을 잡고 이렇게 뿌리만 쳐줍니다. 그 대신 한 부분에서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빗질하시면서 그냥 집치고 이렇게 뿌리 느낌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쳐주면 되게 금방 숱이 좀 가라앉는다 느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왁스 바르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뒷머리 라인은 좀 시원하게 올린다 느낌으로 해서 형태감을 좀 이렇게 남성스럽고 약간 도시적인 느낌의 형태감을 많이 주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자 머리들도 요즘에는 언밸런스하다 느낌으로 해서 약간 젠더리스하다 느낌의 커트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